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뚝, 골다공증 예방하는 생활습관 세 가지라는 기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지죠.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골다공증 골절의 연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하락시키고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 초고령화에 대비해 골다공증과 이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골다공증은 뼈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뼈의 양이 줄어들고 약해져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30에서 35세부터 골량이 점점 줄었다며 여성은 50세 전후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뼈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서 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골다공증은 대개 증상이 없어 골절이 발생하고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외상이 없더라도 골밀도 소실로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 척추 앞부분이 주저앉아 키가 감소하기도 한다. 짧은 기간에 키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면 골다공증 골절 의심을 해야 한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일상적 활동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바닥에 주저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동작을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 진단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으로 구분한다. 대퇴부 요추에 T 스크레가 마이너스 1.01이면 정상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 사이라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순천향대 보천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조윤영 교수는 비교적 젊은 50에서 60대 넘어지면서 손을 짚고 손목부위 골절이 주로 발생하지만 70세 이상은 척추 골절이 주로 발생하며 80세 이상에는 척추 골절에 이어 고관절 골절도 크게 증가해 골절 후 장애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 증가와 폐경이 있다. 50대부터 연령이 증감에 따라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한다. 남성의 유병률은 50대 약 3.5%에서 70대 이상 약18% 높아지며 여성의 유병률은 50대에서 15%에서 70대 이상은 68% 급격히 높아진다. 엄청난 여성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3배에서 5배 높다. 폐경은 3에서 5년 사이에 골밀도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외에 가족력으로서 과음이나 유년기 운동 부족, 갑상선 항진증, 부갑상선 항진증,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약물 비타민 D 부족,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주요 짠 음식을 피하고 우유는 2잔 이상, 커피는 2잔 이하로. 커피가 골다공증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죠.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 칼슘이므로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 하루에 2잔 이상의 우유 섭취가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식단 조절을 지양하고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는 짠 음식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한다. 과음은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줄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 술 마시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골밀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우면 충분한 실외 활동이 어렵다면 천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햇빛에 나가면 아주 좋죠. 빠른 걸음으로 걷기, 뭐 자전거 타기, 스테퍼 운동 이런 것들이 좋다거든요. 하루에 800mg 이상 칼슘 섭취가 필수고. 참 나의 이제 건강 코멘트로는 도시에서 살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하고 뼈가 조금만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부러졌어요. 사다리 한 계단 정도 넘어졌는데 그냥 손목을 짚었는데 그냥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제품만 칼슘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제품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채소의 칼슘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죠. 깻잎, 머위, 부추 이런 채소류에도 철분,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다만 커피는 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과 유제품을 많이 먹고 싱겁게 먹으면 뼈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좋은 아주 뉴스예요. 이런 것들은 골다공증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보도는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작은 충격에도 뼈가 뚝, 골다공증 예방하는 생활습관 세 가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